이거 다 알고 계셨어요? 우리가 매일 쓰는 배터리의 대부분은 리튬이온 배터리래요. 근데 이제는 얘가 좀만 더 업그레이드되면 SF 영화처럼 날아다니는 차가 현실이 될 거래요. 생각보다 가까운 미래예요. 배터리로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 사람들, 차세대 배터리 전문가 만나봤습니다. 리튬 황전지를 개발하는 팀에 있고요. 아주 가벼운 전지라서 항공용으로 쓰기 유리한 그런 전지고, 저희가 전지를 만들게 되면은 안에 전극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여러 층 이렇게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 전극을 만드는 공정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예, 저는 화합물 전고체 전지 프로젝트에서 양극 공정 개발을 업무를 맡고 있고요. 리튬이온 배터리가 탑재된 전기차에서 혹시 발생하지도 모르는 화재 그런 것들 때문에 구매하는 데 있어서 주저함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이를 저희가 전고체 전지를 개발을 해서 훨씬 더 안전성을 높이고 훨씬 더 보급화 될 수 있는 전기차 시장을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어요. 가볍고 작고 안전하고. 네, 그렇죠. 그래서 전고체 전지가 꿈의 배터리라고 많이 얘기가 되고 있죠. 리튬 황전지는 항공기나 네, 그런 드론, 가벼워서 날 수 있는 것들 약간 네, 이런 것들이 활용이 되고, 전고체 전지는 좀 더 그런 안정성이 중요한 분야들. 네,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리튬 황전지, 화합물 전고체 전지.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는 대부분의 배터리가 리튬이온 배터리라고 하는데, 왜 이런 새로운 이름들의 차세대 배터리를 연구하기 시작한 걸까요? 리튬이온 전지라는 것이 한 30년 전에 태동을 해서 지금까지 발전하는데도 작은 그런 허들들을 수만이 넘으면서 발전을 해온 것이거든요. 이제 사람들은 이거 넘어에 또 다음 것을 기대하게 된 거죠. 무게도 좀 줄었으면 좋겠고, 부피도 좀 줄었으면 좋겠고, 전해질 액체를 완전 없애고 쓰려고 하기도 하고요, 전고체 전지처럼. 그럼 처음에 이제 리튬이온 전지가 막 노벨상을 받고 했을 때는 그게 마치 차세대 전지인 것처럼 충격과 기대감을 안겨줬을 건데, 네, 이제 그 다음에 더 좋은, 더 가벼운, 더 밀도가 높은 이런 배터리에 대한 욕심이 계속 생긴 거네요. 지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배터리를 들고 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리튬이온 전지가 좋아지면서 UAM이라고 하는 것이라든지 그런 항공용에도 전지를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조금씩 하게 됐는데, 이게 좀 아직은 무거우니까 이거는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 얘기가 많이 나오게 된 거죠. 2020년에 항공우주연구원이랑 이제 협업을 해서 성층권까지 이렇게 올라가서 맞아요. 13시간 네, 비행하는 그런 무인 항공기를 한번 띄운 적이 있다고. 네네, 그게 시작이고, 낮에는 태양광으로 발전을 해서 날다가 밤에는 충전했던 전기를 사용해서 날게 돼요. 그리고 몇 날 며칠을 성층권 위에서 비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비행기는 배터리가 어느 수준 이하로 가볍지 않으면 사업이 성립이 안 돼요. 근데 가벼운 배터리가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구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시도를 리튬황전지가 했다. 이렇게 차세대 배터리 기술들이 새로운 시장들을 열어주면서 배터리 산업에 대한 관심도 뜨겁게 커져가고 있습니다.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행사가 이제 매년 3월에 하는 인터배터리라는 행사인데, 점점 참여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아, 이게 단순히 학계나 산업 부분에서의 관심만 늘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걸 실생활에서 쓰고 있는 많은 대중분들의 관심도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어요. 이번에 2024년 이제 한 12만 명 정도? 12만 네, 명? 네, 그렇게 참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이제 CES가 13만 명이었대요. 그래요? 정말 이 정도의 화제를 끌 정도면 앞으로도 굉장히 유망하다. 아직 고점이 아닌가 봐요. 그러게 말이에요. 성장하고 있군요. 네. 네. 이렇게 성장해가는 배터리 업계에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역량들이 필요할까요? 배터리 업계의 흐름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좀 빨리 바뀌어가고 있어요. 옛날에는 같은 공간에 더 많은 에너지를 넣으면 무조건 좋다 이런 인식이 있었다고 하면, 지금은 전지 자체에서는 에너지 밀도가 높지 않아도 주행거리를 똑같이 얻을 수 있다, 대신 싸고 안전하면 더 좋은 제품이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흐름을 따라가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계약학과에 지원을 하거나 아니면 각 대학원 과정에서 석박사 경험을 쌓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배터리 연구는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구나 하는 트렌드 센싱을 하게 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고, 저희 회사에서도 이제 배터리 인사이드라는 홈페이지가 있어서 기초적인 정보부터 잘 알려주는 페이지가 있거든요. 직접 자기가 찾아보는 연습을 하는 것도 직무 역량을 키우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회사에서 오히려 체감을 하는 정보들이 많은 게, 저희가 일의 진행 방향이나 혹은 조직 개편이나 그런 것들도 실제 배터리 업계 트렌드를 따라가면서 조직 개편을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한 기업에 소속되는 것이 이 흐름을 따라가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회사 아직은 외부에 있는 신입생들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가장 현명하게 리터러시를 기를 수 있을까요?
여러 군데 물어볼 때가 많아야 되거든요. 인맥을 활용해야 된다 얘긴데 그런 얘기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역시 세상은 차갑네요. 네, 세상은 차갑죠. 미래직무 탐구를 통해 연락 주시라고요. 전기차 시장의 원년이었던 2019년 이후로 배터리는 많은 사람들의 꾸준한 관심사죠. 물론 이 전동화의 바람이 우리의 완전한 일상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들이 있지만요. 하지만 전 세계인들이 당면한 기후 문제와 연결되어서 배터리를 통한 전동화는 우리가 거스를 수 없는 메가 트렌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배, 비행기 이런 것들도 전동화를 해야 된다는 것이 옛날엔 없다가 이제는 생기고 있어요. 모빌리티의 전동화가 중요한 것은 모빌리티에 인류가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기 때문이에요. 기후변화하고 완전히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서 기름을 태우거나 가스를 태우는 어플리케이션이 좀 더 줄어야 될 것이고 배터리의 발전은 그걸 또 가속화시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흐름이 메가 트렌드가 틀어질 것 같지는 않다는 게 다들 공통된 인식인 것 같아요. 저희가 IoT라는 말이잖아요. 네. 모든 것들이 인터넷에 연결되는 시대가 IoT 시대라고 한다면 이제 앞으로는 BOT, 배터리 오브 싱스를 해서 전선으로 연결된 그런 구속에서 벗어나서 어디에서나 자유롭게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시대를 더 앞당가기 위해서 저희 같은 배터리 전문가들이 있는 것이고 BOT 시대가 다가오면 정말 어느 분야에서나 배터리가 쓰이기 때문에 그 배터리를 관리하고 그런 사람들은 다 배터리 전문가가 돼서 직무의 영역이 정말 너무 무궁무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상되는 거죠. 그 시점이 되기까지 다들 투자자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저도. 우리가 상상만 하던 미래를 현실로 만들어줄 차세대 배터리들. 오늘 그 배터리로 세상을 움직이는 주역들을 만나봤습니다. 미래엔 이런 직무 어떠세요?